왕가에 9명의 여자가 동원된 잠자리가 있었다고? 조선시대 왕비에 대해서 몰랐던 우리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중전마마인가요? 내가 조선의 국모다. 왕비,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있을까? 정답, 우리가 채택이 돼야 돼요. 채택. 근데 선생님, 채택 어떻게 했어요? 채택이 되려면은 자 먼저 나라에 금원령을 내립니다. 좋은 집안의 여자들이 이제 올라와야 돼요. 근데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그냥 뽑지 않았어요. 먼저 3대조라 그래요. 3대조가 뭐냐면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할아버지, 호조할아버지 요렇게 할아버지에 대해서 써야 돼. 역모를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함 있죠. 지금 요즘은 안 하잖아. 근데 그 함에다가 사주단자를 넣어요. 그래서 사주도 왔어요. 4살 차이? 몰라. 나 그런 거 몰라. 그래서 왕비랄 때는 그렇게 사주도 보고 이렇게 3대조도 봤답니다. 그렇게 해서 뽑았어요. 자, 전국에서 이제 각 20-30명을 뽑습니다. 전국에서 20-30명 뽑는데 예를 들어 개성에서 10명, 강원도에서 7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30명을 이렇게 뽑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의정부로 갑니다. 의정부에는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있죠. 그런 우의정들이 여기서 이제 7명을 뽑습니다. 왕과 대비만화가 이제 문제를 내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3명이 뽑혀요. 이게 3명 중에 1명이 왕비가 되고 그럼 나머지 2명은 어떻게 되느냐? 거의 후궁이 됩니다. 우리 집안은 왕비 아니면 안 해. 우리 집안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왕비 아니면 안 해. 이럴 수 있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근데 그런 집안은 후궁을 안 할 수도 있었지만 대체로 후궁을 했답니다. 왜냐면 후궁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집안의 가세를 이렇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집안의 기세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해요. 우리 조선시대 왕비의 외모 조건 10가지를 알려주도록 할게요. 우리 근데 현대랑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먼저 키가 어때야 되냐면 너무 작으면 안 돼. 키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 가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무게가 있고 치마가 퍼져 있잖아요. 그리고 오다른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 좀 이렇게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키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눈이 어때야 되냐면 외꺼풀이어야 돼요. 쌍꺼풀이 있으면 안 되고 외꺼풀이어야 되고 이렇게 살짝 쳐져야 돼. 그래서 온순한 이미지를 줘야 됐어요. 온순한 이미지. 미간이 넓어야 돼요. 미간이 너무 모여있으면 약간 날카로운 인상을 준다고 해서 미간이 또 넓어야 된다고 했답니다. 자, 그리고 코는 뾰족해만 됐어요. 이 콧망울이 동글동글했어야 돼서. 아, 얼굴상은 또 독특한 게 뭐냐면 턱이 주걱턱이어야 된다고. 주걱턱이었어야 돼서 턱으로 찍어. 입술은 또 현대랑 좀 많이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요즘엔 두툼한 입술을 좋아하잖아. 근데 과거에는 얇고 앵두 같은 입술인데 얇고 붉은 입술. 입술이 너무 두꺼워도 안 됐어요. 목이 또 얇아야 돼요. 또 목이 얇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가슴은 크면 안 돼. 가슴은 아담해야 돼요. 왜냐면 가슴이 크면 미련하다고 봤기 때문에 가슴이 작고 아담해야 된다. 어우, 어때? 근데 그런 분들 있잖아.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 가슴 아담. 여러분들 중에 가슴 아담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취향 아닌가? 이거 개취 아닌가? 가슴은 또 가슴이 작아야 된다. 왜 다들 조용해? 비컵이 그것까지는 제가 비컵인지는 모르겠어요. 엉덩이는 아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커야 돼요. 우리 엉덩이는 커야 돼. 피부는 하얘야 돼요. 피부는 하얗고 고와야 돼. 털이 많아야 되냐고요? 털 많은 여자 좋아해요? 손은 길어야 하냐고요? 손 긴 여자 좋아해요? 자기들 이상형 말하고 있어. 이부진 같은 스타일이 좋아요? 이부진님은 과연 너를 좋아할까? 자, 그러면 이제 보는 거야. 자, 이제 그럼 또 궁금한 게 있잖아. 왕가에 9명의 여자가 동원된 잠자리가 있었다고? 자, 우리 창덕궁에 가면요. 창덕궁에 가면 자, 대조전이 있어요. 왕과 왕비가 합방을 하는 대조전이 있습니다. 왕과 왕비가 잠을 잘 때는 어떻게 자냐면 우물정자 알죠? 자, 방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여기가 왕과 왕비가 자는 침실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방이 있죠. 여덟 개 이렇게 방이 있지. 이 방에 각 방에 궁녀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방에 각 궁녀들이 들어가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 자세를 바꾸십시오. 그만하십시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다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과 왕비가 잠을 자는 그곳에서 이제 합방을 하는 동안에 다른 궁녀들이 그 8개의 방에 각각 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8명의 궁녀가 들어갈 때는 60세 이상의 궁녀만 들어갔었어요. 어린 궁녀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젊은 궁녀가 들어가면 막 그런 게 있잖아. 막 이렇게 마음이 나도 이렇게 막 할 수가, 궁녀가 경험이 많은가? 나도 몰라. 나도 모른다고. 그리고 왕도 젊은 궁녀가 있으면 좀 왕도 부끄럽잖아. 그래서 이제 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50세 미만의 그런 궁녀는 갈 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눈 맞으면 바로 막 들어가서 막 하고 그랬잖아. 근데 그게 불가능했대요. 왜냐면 왕가의 잠자리를 하려면은 사주도 봐야 되고요, 별자리도 봐야 되고요, 뭐 관상도 봐야 되고, 뭐 일진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선 이제 잠자리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우선순위는 왕비긴 했어요. 근데 왕비가 정말 안 됐을 때는 이제 후궁으로 내려오긴 했대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서처럼 눈이 딱 맞았다 그럼 바로 이렇게 잘 수 있고 이런 게 그러진 않았대요. 그러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요? 아, 뭐 잘 끝냈겠지 뭐. 나한테 물어봐. 잘했겠죠. 그래서 원자도 낳고 뭐 했겠죠. 그래서 대대손손이 이어졌겠죠. 한 번에는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것만, 당신들이 이런 것만 좋아해서 내가 힘들어. 왕이 그럼 몰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 내가 오늘 왕비가 되는 방법도 가져오고 내가 왕비의 외모에 대해서도 가져왔는데 왜 자꾸 이 잠자리에 대해서만 물어봐? 왜 그 수많은 그 세 가지 중에 왜 하나만 물어봐? 그것도 왕비에 대해서가 아니라 왕에 대해서만 왜 왕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야?